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서 추세를 한번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장대 양봉 하나가 아니라 좀 열심히 올라가면서 양봉 세 개를 좀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일단은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뭐 저점일 수도 있죠.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여기를 이탈하면 도망치던지, 아니다, 나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반동 시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버텨보겠다는 분들도 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쵸? 이 네모칸 안에서 매수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일단은 약간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까지? 단기간에 좀 2,500원 정도까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고, 뭐 분위기 좋아서 그냥 빵 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우리가 또 매수하면 되겠는데, 일단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왜? 얘가 이런 웨이브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는 버텨봤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도망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다시 밀려서 저점을 깨버린다.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기다렸던 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저점을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얘 흐름을 따라가보자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느냐의 차이죠. 근데 재료가 만약에 노출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 뭐 작업을 치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 흐름을 좀 따라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여기까지 그냥 뭐 가져가기 힘들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뭐를 합니까? 매도하고 눌리면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눌리면 또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눌리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매매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이 검은색 선, 이 고점은 아니죠? 여기서 1차로 매도를 해요. 근데 저항을 받고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 근처에서 또다시 매도한 물량만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도망쳐야 되겠죠. 근데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 라인이겠죠. 요 고점 라인. 그래서 여기서 또 절반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얘가 눌릴 때이 고점 라인을 또는 61선을 혹시라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라인은 뭐 합니까? 지지를 해줄 거니까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등 나서 여기를 돌파할 때이 언저리 근처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요 구간이죠. 이 구간은 어떠한 공백, 뭐라고 할까요? 공방이 있었던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 여기서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전쟁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뜻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밀렸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근처를 요거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한번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있고 클릭하시면 무료 종목 신청 넘어올 겁니다. 저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매매하게 될 거고, 제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벌써 들어갔죠? 오늘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같이 해보자. 이런 거 한번 일주일 동안에 보고 내가 휴가 간다라고 했을 때그 휴가비를 좀 벌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근데 금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마무리가 될 거니까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 알파했던 걸로 휴가비로 가지고 떠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